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레드라는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알파 버전이라 굉장히 짧을 것 같고요. 주인공이 메르세데스인데 빚을 많이 져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현실과 떨어져 살려고 하는데 실종된 소녀 이자벨을 찾기 위해서 우울증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의 악몽을 탐험하는 인디 공포 게임이죠. 메르세데스 벤치? 레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 후레쉬. 뭔가 감옥 같기도 하고 무슨 등대 같기도 하고. 노트? 라이터를 들어야 된대요. 오케이. 후레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촛불에 뭐 불도 붙이고 하나?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더 밝게는 되는데? 노트가 있어요? 그들은 나를 찾으러 올 거래. 그러니까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네요. 여기서 벗어나라 이거지. 그들이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일 수도 있는 거죠. 시계가 나무 사이에 꽂혀있네. 12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웬 휠체어? 내 건가? 좋아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방금. 어? 화살표가 일로 가리키고 있어요. 어? 좀 볼까? 책상이 나무 사이에 꽂혀있네? 여기는 안 가지게 돼 있어요. 나무도 아니 의자도 막 꽂혀 있고. 독특한 형식인데 맵이. 감옥 같다. 감옥이네 감옥. 맞네 감옥이네. 근데 감옥이 감옥 같지 않고 무슨 집을 감옥으로 만든 듯한 무슨 소리야. 거미줄도 거미줄이 굉장히 예쁘게 쳐져 있네요. 양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의 거미줄을 양궁. 아래 누구 있나봐. 해골 뼈 인형? 어? 나 라이터 어디 갔어? 아 이게 바꿀 수 있구나. 후레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뭐야? 꼬마야 해골바가지 가면 쓰고 지금 등 뒤로 지금 숨기고 있는 거 나 봤다. 저거 저 나 보인다. 저거 뭔가 아주 날카로워 보이는데 뾰족하고. 그걸로 뭐 하려고 꼬마야? 그러지 마. 응? 갖고 싶은지 말을 하라고. 접시. 뭔 소리야? 어? 오 마이 갓. 가면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이상한 가면 쓰고 괴로워 하고 있어. 뭐 뮤지컬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오페라 유형을 찍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연극을 준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손 한번 쓱 들고 괴로워 하고. 타고 있는데? 잠겼어. 뭐야?
박스. 여기도 막아놨네. 어? 여기 뭐 하는 데지? CCTV인가 봐. 여기 앉아서 보고 있었나 봐. 그죠? 불을 끄니까 보이네. 그죠? 이거 굉장히 맵이 넓은가 보다. 지금 알파 버전이라서 지금 다 막아놔서 그렇지. 원래대로 하면 뭐 사무실도 있고 꼭대기 막 병실도 있고. 어? 열리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들어지지 않고. 어, 깜짝이야. 아이, 무슨 사운드 효과도 없이. 꼬마야. 아까 칼 든 꼬마지, 너. 어? 이렇게 있어. 어? 아까 여기 들어가셨던, 반대 길이구나. 똑같이 보이지만 다른 길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걸 주워야 된다. 키를 줍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지. 어, 무전기도 있네? 어, 무전기 뭐 조금 뭐 꽁시렁꽁시렁 거려.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열리는데? 아, 여기다. 잠겨있던 문. 없잖아. 아우. 와, 전혀 예상을 못했어. 노트북? 아, 여기 레버가 있구나. 됐어. 레버를 내렸어. 아, 이제 여기 문이 열렸어요. 내려가 볼까? 지하에 또 지하에 내려가네? 오, 마이 갓. 뭐야, 여긴 뭐 진공 상태인가 봐. 책이 또 땡겨. 오. 오? 오. 오, 오. 책이랑 액자가 또 댕겨요. 헉! 아, 진짜 좀 그만. 나 뭐 먹었어. 그만. 꼬마야. 아저씨 그만 놀래켜. 그만. 이제 그만큼 하면 됐지 않니? 어? 만족 안쓰러워 아직도? 얼마나 더 튀어나. 어, 뭐야 이거. 아, 나 거미다리인 줄 알았네. 나무 이파리네, 나무 이파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막 다 놀래네 이제. 문 안에 뭔가 막 빨개요. 열어볼까? 응? 인형이 있는데? 설마 그 이자벨이란 소녀가 인형?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 뭐 인형 이런 거? 이 친구 여기서 아직도 괴로워하고 계시네? 여긴 없구요. See you next nightmare 2018. 2018년도 이내에는 출시를 할 것 같네요. 나름 독특한 공포게임인데요. 그동안에 했던 공포게임 스타일이랑은 좀 달라서 재밌었어요. 레드였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Bye.